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의사 신동진입니다. 아, 여러분 오늘도 뭐 당연히 제가 준비했으니까 특별한 요리를 준비를 했겠죠? 근데 정말 특별합니다. 이번 편은 또 특별합니다.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쉐이크인데요. 쉐이크 많이 드시잖아요. 견과류 쉐이크, 두부베리 쉐이크 뭐 이런 것들도 선보여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. 짜잔! 감자 쉐이크. 어? 야, 감자 쉐이크. 아, 드디어 신동진 원장이 야, 그렇게 먹지 못하게 했던 감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. 네. 아, 감자. 아, 좋습니다. 감자. 맛있죠.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감자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. 아, 감자전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. 그냥 강판에 갈아서 거기 소금간만 좀 해가지고 아, 그거 부쳐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? 정말 좋아했었습니다. 아, 감자전 못 먹어본 지 10년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래됐죠. 근데 이 저희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 감자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아, 안타깝습니다. 감자. 우리 환자분들 중에 잡곡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싶은데 속이 쓰려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환자분들에게 제가 처방해 드리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. 그분들 계속 게이법스 뭐 이런 거 드시면서 잡곡밥 드실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근데 감자에는 소염,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감자 화상에 좋다는 거 아십니까? 화상. 지금이야 화상 연고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화상을 입었을 때 이 생감자 즙을 찢어서 그 위에다 발랐습니다. 당연히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을 얻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겠죠. 바로 이 감자에 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거든요. 이 아르기닌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위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예, 이 좋은 감자, 군감자, 찐감자, 아니면 뭐 팬에 이렇게 맛있게 휴게소에서 구워놓은 감자, 아우 다 못 먹어요. 쪄서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서 당뇨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식재료죠. 이 좋은 감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잡곡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속이 안 좋으신 분들, 그분들에게 해결책은 바로 이 생감자입니다. 자, 생감자를 어떻게 먹느냐? 생감자를 쉐이크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맛이 나타납니다.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.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생감자가 있어요. 생감자 하나를 반으로 자른 건데 40g 정도 나옵니다. 요거를 껍질을 까고 이 옆에 준비되어 있는 우유가 있죠. 우유하고 같이 넣어서 부르륵 갈면 완성. 근데 그 맛 깜짝 놀랍니다. 자, 감자 깎는 칼로 감자를 깎아주시고요. 자, 껍질을 깐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좀 잘라주시고요. 요만한 크기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, 참 손 참 작죠? 1인분이에요. 우유 한 컵이고, 예, 우유를 붓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돌리면 끝!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자, 네. 아, 완성이 됐습니다, 여러분.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맛은 언제 나타나느냐? 바로 첫 먹음에 나타납니다.
이거 드셔보시지 않으면 이거 못 느껴봅니다. 꼭 드셔보세요. 이 위에 첫 모금을 넘길 때 그 느낌은요, 생크림 맛이 납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오! 이야, 우유와 감자, 생감자를 넣고 갈았는데 이 생크림 맛이 나네? 오, 여러분 신세계, 맛의 신세계 한번 느껴보세요. 근데 이게 어디에 좋다? 위장에 좋다. 네, 상처난 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생감자 쉐이크입니다. 아이고 고소해, 부드러워. 쌉쌀한 맛 전혀 나지 않습니다.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, 여러분 이 아래 바닥에 앙금이 가라앉아 있어요. 그게 무슨 앙금이죠? 감자 전분 가루예요. 이걸 드셔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잘 흔드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원샷을 하셔야 잘 드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 감자에는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성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 그럼 뭐 아르기닌 들어있는 게 감자 말고 감자밖에 없습니까? 여러 군데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거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생감자가 위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효능, 그건 바로 전분에 있습니다. 감자 전분이요. 잡곡밥을 계속 드셔서 위장벽이 허는 분들은 그냥 찰밥 아니면 찹쌀 아니면 그냥 백미 이런 거 드시면 그분들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.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렇게 드실 수가 없잖아요. 이분들에게 상처난 위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전분이 들어가야지만 그 위장의 벽이 재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익힌 전분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걸 어쩔 수가 없죠. 그렇다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은 안전한 전분이 무엇이냐? 바로 생전분입니다. 그래서 감자, 생감자를 드시는 이유, 생감자즙을 드시는 이유는 바로 그 생전분을 먹기 위한 것이다. 여러분, 생전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, 바로 감자를 갈아서 드신다. 어디다? 우유에다. 그래서 생감자 쉐이크를 드시면 잡곡밥을 먹느라 상처난 위장벽을 보호할 수 있다.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, 아, 나 속 쓰려서 잡곡밥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꼭 식전에 생감자 쉐이크 한 잔 드시고 나서 잡곡밥을 꼭꼭꼭꼭 천천히 오랫동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